Everybody, what's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파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리퀘스트한 비디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래퍼분의 리퀘스트를 꽤 많이 받았어요. 꽤 많이 받았고, 이분이 저는 이번 랩비엣2의 캐스팅 오디션에 참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민라이라는 래퍼의 Mad Flow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겁니다. 이거는 2021년 3월 13일날 올라왔고 조회수는 21만 8천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여러분들이 리퀘스트 하기 전에, 좀 꽤 전이죠? 이렇게 막 베트남 힙합을 디깅을 하다가 우연하게 봤는데 꽤나 인상적인 랩을 뱉는 래퍼였어요. 근데 또 뮤직비디오 보느라고 이 비디오 봤던 거를 잠시 잊어먹었었어. 근데 몇 주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비디오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거를 구글에서 이분의 가사를 찾아가지고 진짜 해석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 영어로 해석을 했는데 가사를 진짜 잘 쓰시더라고. 그리고 이 곡에는 이분의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가사에 해석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4년간의 투옥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달라진 세상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앞으로 꿈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고 어떻게 음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자신의 포부 같은 것도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본 뭐 힙합 씬이나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고찰 같은 거를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가사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인인 제가 영어로 가사를 해석한 거를 보더라도 와 진짜 이분 스토리텔링도 잘하시고 그동안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분적으로는 펀치라인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재치 있는 구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비디오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민라이의 Mad Flow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거는 비트가 하이팝 느낌이 많이 나요. It's my life, baby. Go with them. What? What? I never go solo, nigga, fool you. 오. 오. 와. 플로우가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매리 꽂는 게 있네. 예사롭지 않아요. 뮤직비디오의 연출 구도 이런 것도 되게 세련된 게 많아. 오. 내가 앞으로 열심히 헛슬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의지들이 가사에 있는 것 같더라고.
continued and fight too. Yeah, we go with my net in mind. That go. 머니를 좀 속이 them some. Yep. 비트가 존나 하이패. 방화밍 남도 빨리 따오. 미그 힙합 좀 모는 따로 무. Oh, you the H in the house, everybody stand up. Sammy boys in the house, everybody stand up. Oh, what? What? 와 이거 존나 멋있다. 와 랩 플로우가 굉장히 스피디한 느낌으로 진행이 돼서 또 신나는 것도 있는데 가사를 제가 잘 쓰신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랩을 들으니까 더 개쩌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비트가 사기야. 솔직히 이런 비트를 딱 어울리는 공간이 어디냐면 셀렉션 같은 데 있죠. 스프림이나 베이프 같은 뭐 팔라스라든가 스케이트보드 관련된 브랜드들을 판매하는 편집샵 있죠. 그런 데서 딱 스케이트보더들 사이에서 이 음악 딱 틀어주면은 되게 막 하이프하고 신나고 막 미칠 것 같아. 약간 그런 바이브를 느꼈어요. 서브컬처의 냄새가 나는 그런 음악을 가져오신 것 같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저는 발렌시아가보다 수프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anyway 매플로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 매플로우라고 생각해. 제목대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의 연출 같은 것도 좀 생각해보면 하이프한 느낌들이 많아. 하이패요. 굉장히 하이프한 느낌들이 많아서 흡사 막 연출 같은 이런 느낌들 보면 이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도 약간의 뭐 에이셉맙의 약간 그런 바이브들의 영향이 좀 있는? 에이셉맙도 굉장히 하이프한 크로니까 좀 그런 느낌도 약간은 보이는 그런 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실력자네요. 잘하는 것 같아. 이 래퍼의 랩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랩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유연하고 또 타이트할 땐 타이트하고 굉장히 강력 조절을 잘하시는 래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뮤직비디오가 22만 9천 회에 묶여있다는 거는 굉장히 애석한 일이에요. 뷰가 좀 나왔으면 하는 힙합 팬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